안녕하세요. 대박 스윙, 옥스윙,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최근에 장타를 치기 위한 사이드 블로우를 드리고 있잖아요. 사이드 블로우에서 훨씬 더 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,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그랬죠?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드라이브를, 포핸드 드라이브 치는 법을 아주 그냥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복선을 깔았어요. 바로 바디턴. 이 바디턴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, 이 바디턴은 오른손 포핸드 드라이브를 칠 때 바디턴도 있고,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왼손 백핸드 드라이브를 치게 될 때 바디턴도 있어요. 그런데 어찌됐건 바디턴은 같은 맥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이 완전 다른 두 가지의 바디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턴 레슨을 여러 가지로 받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명확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옥선생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나누어서 설명드린다는 점 강조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레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언을 들고 있거든요. 우리가 포핸드 드라이브를 한다는 건 공 아래쪽에는 바닥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1cm의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자고 그랬죠. 그래서 공 옆에서부터 쭉 해서 감아 올리면 우리의 성격, 연습의 양에 따라서 쭉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, 그거는 여러분이 타이밍으로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. 근데 이제 바디턴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. 바디턴이 들어간다는 건 실제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디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바디턴은 이 하체 움직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체와 하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돌리는 연습도 시키긴 하지만 오늘은 하체에 집중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디턴의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슬라이딩형입니다. 슬라이딩형. 슬라이딩은 뭐냐면 진짜 수평적인, 평행적인 움직임이에요. 공과 내 하체가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는 걸 뜻해요. 그래서 백스윙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서 무슨 뭐 땡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골반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미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넘어지기 싫기 때문에 일어나는 동작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만들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할 일은 슬라이딩까지만 하면 돼요. 근데 자동적으로 넘어지기 싫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반응은 누구나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. 잘 보세요.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저는 이렇게 그냥 옆으로 갈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 몸 행동이 일어나지 한번 보세요. 이런 식으로 가요. 저는 옆으로 갔을 뿐이에요. 근데 지금 끝나고 나면 벌써 이만큼이 돌아와 있죠? 다시 저는 슬라이딩만 합니다. 옆으로. 이건 슬라이딩 형이에요. 체중 이동, 뭐 슬라이딩, 백스윙 들고 저는 여기까지 갔어요. 최대한 안 돌려고 노력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? 이런 식으로 내 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점에 가면 더 이상 못 버틸 때 딱 돌아서면서 내 몸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슬라이딩형 바디턴이에요. 그런데 이걸 제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흘리기 동작이라고 배우는데 제가 정말 선호하는 겁니다. 그런데 바디턴을 제가 가끔 레슨할 때 여러분 바디턴 절대로 우리 나이 먹어서는 하면 안 돼요. 그걸 받쳐주지도 못해요.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레슨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바디턴 유형이 아니고 두 번째 바디턴이에요. 이건 골반 턴을 하는 동작인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다시 백스윙을 들고 이제 포핸드도 같이 가볼게요. 오른손 포핸드도. 자, 슬라이딩 하면서 더 이상 못 버틸 때 포핸드를 쳐주는 거예요. 가고 쭉 가주면서 이렇게 되면 피니쉬가 저절로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이 손 동작이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이 포핸드도 사실은 되게 습관적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냥 이 옆구리만 흘리는 거예요. 그냥 딱 놓고 백스윙 들고 나는 포핸드를 할 거야, 오른손 포핸드를 할 거야 하고 옆으로 흘리면 저절로 공이 쳐져서 임팩트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왜 임팩트가 저절로 나오느냐? 여러분이 공을 딱 가운데다 두고 붙들어 놓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뒷땅도 나고 뭐 들어서 탑볼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 끌고 내려오는 동작 얘기하잖아요. 끌고 내려오세요. 끌고 내려오세요. 저는 그 레슨 진짜 싫어하거든요. 여기에서 뭐 끌고 제가 나중에 이것도 별로 또의 제목으로 하겠지만 하체의 흘림 동작, 그러니까 슬라이딩 동작을 익히게 되면
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끌려 내려오게 돼 있어요. 왜? 아직 칠 때가 안 됐으니까. 언제 친다고 그랬어요? 더 이상 못 가서 덜컥 막히고 일어나려고 할 때 처지는 거라고 그랬죠. 그게 타이밍이에요.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정적인 데서 이걸 끌고 내려온다고 하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엉키는 거거든요. 자, 흘립니다. 다시. 자, 포핸드를 칠 건데 저는 포핸드 친다는 사실은 생각도 없어요. 그냥 들고 왼쪽으로 흘리기만 하면 공이 저절로 쳐져요. 이렇게. 그리고 오른손으로 쳤는데 좀 그렇게 세게 치지도 않았어요. 그렇죠? 그냥 흘리기만 했어요. 그런데도 제가 평소에 치는 거리보다 더 나왔어요. 한 188이라는 숫자가 찍히거든요. 터시. 저는 이제 왼쪽으로 흘릴 거예요. 백스윙 들고 이런 식으로 흘릴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내 몸을 옆으로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게 슬라이딩형 바디턴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. 두 번째는 골반턴이에요. 골반턴인데 이 골반턴은 슬라이딩을 하지 않아요. 그냥 백스윙이 이루어지면 바로 골반이 뒤로 쫙 빠지는 형태를 써요. 근데 선수들이 원래 그 주니어 때는 그냥 처음엔 돌리다가 이거를 좀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주저앉습니다. 그리고 이 빼는 힘을 갖다 쓰는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더 죽는 거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갔잖아요. 그냥 골반이 땡기니까 이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,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땡기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동작이 됩니다.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 왼 골반을 바로 뒤로 빼는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 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. 근데 이 동작이 턴의 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. 그래서 정확도가 정말 이 숙련된 그 골퍼가 아니면 굉장히 정확도를 맞추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다시 놓고 백스윙을 들고 골반을 바로 빼주는 거예요. 그런데 저 지금 저조차도 정확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속도는 훨씬 빠르고 몸에 쓰는 용도도 뭐 어떻게 보면 컴팩트한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빠른 타이밍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좀 어렵긴 해요. 근데 선수들은 이 동작을 굉장히 많이 써요. 다시 백스윙을 들고 포핸드를 칠 건데 가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은 저한테는 어떤 리듬감도 굉장히 빨라지고 좀 튀는 동작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이걸 잘하게 되면 이 녀석이 사실은 거리는 더 나가요. 왜냐하면 바로 확 회전력을 높여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놓고 백스윙을 갔잖아요. 그러면 뭐 와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골반을 빼요. 그러면 얘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빵 때려지는 형태. 백스윙 들고 골반을 빼면 때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동작을 뭐 주니어 선수들에게는 시켰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동작은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턴을 배울 때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하나는 슬라이딩형,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다이렉트 터닝 하는 형인데 백스윙 들고 그냥 슬라이딩 옆으로 그럼 슬라이딩해서 그냥 앞으로 쭉 처지는 형태. 저는 이게 사실은 뭐 한 10배 이상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해보면서 찾으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들고 골반이 바로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스윙은 뭐 정확도라든지 타이밍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다. 하지만 익숙해지면 파워를 엄청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. 지금은 제가 오른손 포핸드를 하면서 이 하체 턴을 알려드렸지만 이건 하체 턴이기도 하고 바디 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오른손 뭐 어퍼블로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해서 백핸드 드라이브 이 동작을 하는 것까지도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일단은 제가 바디턴에 대해서 언급한 이상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될 거예요. 이거는 뭐 어프로치 벙커 심지어 퍼터 이르기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이건 진짜 연습 많이 해보세요. 하지만 저는 두 번째보다는 슬라이딩형으로 연습하실 걸 권합니다. 아셨죠? 나중에 왼손 스윙할 때는 거의 왕입니다. 왕. 지금까지 세곡동호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